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지난주에는 개인 사정으로 판매 영상을 못 담았어요. 이렇게 2주일 만에 산들 야생아에 와서 이제 판매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우리 고우님들께서 분명히 저를 기다리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또 기쁘게 또 반갑게 또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 눈을 사로잡는 아이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예쁜 꽃이? 아 알았어, 초아화. 초아화도 지금 이제 시간이 1시가 넘으니까 이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초아화는 오후가 돼야지 꽃을 보는 거 아시죠? 12시서부터 요즘에는 보니까 12시부터 이 아이가 꽃이 피더라고요. 아우 정말 예뻐. 너무 예쁘죠? 초아화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요 아이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요 꽃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사장님 이거 뭐지? 이름이 석차 뭔 철폰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철원 석창포래요. 너무 예쁘죠? 아니 꽃이 지금 이렇게 피었어요. 지난번에 요거 판매 영상 올렸었는데 그때는 이 아이가 꽃이 이렇게 안 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화분에 담아져 있는 아이가 꽃이 이렇게 피어가지고 정말 너무 예뻐요. 아 그래서 요 철원 석창포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거 작년에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가격이 좀 거하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지금 그리고 요즘에 비비추 꽃들이 한참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비비추. 지난번에 꽃몽우리가 졌는데 요 아이도 요 아이는 꽃몽우리가 이렇게 잡혀있네요. 꽃핀 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아이 말고 요게 울려 비비추. 어머 꽃이 하나 졌네.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렇게. 아우 진짜 비비추 꽃이 진짜 예뻐요. 요런 것 때문에 진짜 이게 요거는 지금 굉장히 미니 종이에요. 조그만 아이. 미니미니 하는데 꽃이 비비추 꽃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모든 꽃들 보면 비비추 꽃이 정말 예쁜데 얘는 유난히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제가 비비추 꽃들 여기저기서 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 아이도 울려이긴 한데 요거는 제주 울려요. 제주 울려. 어우 예뻐. 비비추 꽃이 진짜 예뻐요. 요거는 제주 울려 비비추. 요거 보세요. 요거는 완전히 하얀색이에요. 이거 그냥 무늬 비비추인데 어머 이렇게 하얀색도 있네요. 꽃이 이렇게 하얗게 피는 비비추가 있습니다. 비비추 꽃이 이제 필 때인가 봐요. 꽃이 정말 예쁘죠. 예뻐. 어머나 아니 터리풀이 저는 하얀 것만 봤는데 얘는 또 이렇게 분홍색이 있어요. 사장님 그냥 터리풀이에요 이게? 분홍 터리풀? 어우 너무 예쁘다. 아니 꽃이 어머 세상에 어머 꽃가루 떨어지는 거 봐. 완전히 분홍색 꽃눈이 꽃가루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너무 예쁘죠. 이거 분홍 터리풀이래요. 와 진짜. 이건 되게 포트가 굉장히 크네요. 요런 거는 판매 요런 것도 만약에 주문하면 포장돼요? 아 지금 이게 한 20인치가 넘을 것 같, 20cm가 넘을 것 같은데? 화분이? 우와, 이런 분에 이렇게 터리풀이 있는데요. 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이거는 분홍 터리풀이에요. 어머나, 홍자기가 아주 그냥 완전히 꽃 축제를 열렸네요. 아주 그냥 꽃이 엄청 많이 피었어요. 진짜 이쁘다. 이렇게 꽃이 피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홍자기. 자, 이제 저는, 계속 눈맞춤을 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빨리 이제 영상을 한번 담으러 이제 판매 영상 올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거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특이한 꽃이 있어가지고 또 발길을 멈췄습니다. 저는 요거 소리아라는 이름은 들어봤거든요. 꽃은 처음 봤어요. 요 꽃 좀 보세요. 꽃이 엄청 많이 달려있는데 지금 영상에 다 들어오지는 않아요. 와 얘가 소리아 꽃이래요. 꽃이 요렇게 초롱초롱 달려있는 게 너무 예쁘죠? 오 이거 완전 대품이네요. 이렇게 와 이런 거는 또 얼마예요 이거? 화분은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화분은 한 18cm 되는 분에 나무는 엄청 커요.
사장님, 이건 얼마예요, 이런 거? 가격을 말씀 안 해주시는데, 요거,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사장님께 전화 주세요. 제가 요 전화번호 올려드릴게요. 요게 소리아라고 합니다. 소리아 나무. 요게 대품이에요, 대품. 아, 꽃이 너무 예뻐요, 요렇게. 아, 청보라색으로 조롱조롱 이렇게 달려있는 소리아입니다. 이제 진짜로 판매 영상 올릴게요. 제일 먼저 국화가에 있는 아스타를 한번 이렇게 선보이겠습니다. 지금 노지에서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꽃이 피지는 않죠. 근데 요거는 농장에서 나온 거라서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컬러는 보라색, 핑크색, 흰색 이렇게 있는데 요 아이들은 진짜 노지에서 월동이 굉장히 잘 돼요. 요 아이는 그러고 병충해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아무튼 여름에 물만 잘 주시면 돼요.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국화과 아이들은 원래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름에 좀 비가 안 오고 감을 때는 요 아이가 물마름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만 잘 주시면 요거는 꽃을 예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라색은 보라색대로, 핑크색은 핑크색대로, 또 이 흰색, 흰색은 흰색대로, 요 세 가지 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정말 꽃밭이 정말 요 아이들을 인해서 굉장히 예뻐요. 진짜 요게 빛이 나더라고요. 꽃밭을 살려주는 아스타 꽃입니다. 요거는 지금 10cm분에 한 포트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요걸 심어 놓으면 해마다 볼 수 있는 거라서 가성비도 좋죠. 꽃도 예쁘죠. 요렇게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아스타 3,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비댄스입니다. 비댄스. 비댄스는 봄 되면 제일 먼저 꽃을 보여주는 요 아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노란색 비댄스 요거는 계속 잎을 잘라주면 꽃 지고 나잖아요. 그럼 요 줄기를 잘라주면 계속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비댄스는 진짜 안 키우는 분들이 없어요.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노랗게 피는 이렇게 비댄스가 제일 먼저 보여줄 때 요거는 제일 먼저 사람들이 베란다에 꼭 빠지지 않고 심어 놓는 꽃이에요. 정말 예쁘죠. 요렇게 아주 요 아이는 또 유독히 아주 굉장히 야무지게 생겼어요. 웃자라지도 않고 밥도 굉장히 많고 꽃도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와줘요. 그러니까 꽃 진 아이 잘라주면 계속 올라오죠.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으면 이렇게 밑에 뿌리가 이렇게 밖으로 솟아나올 정도로 아주 성장세가 좋습니다. 아주 건강한 싱싱한 비댄스. 가격도 굉장히 착하죠? 요 한 포트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밥도 굉장히 많아요. 요거 한 세 포트 정도 이렇게 심어 넣으면 엄청 풍성하게 예쁘게 볼 듯 해요. 비댄스. 요거 노란색 비댄스는 가격이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핑크색. 핑크색인데 요거는 숙근. 비댄스라고 합니다. 요거는, 숙근자가 들어가면 월동되는 거 아시죠? 여기 월동되는 아이인데 이렇게 핑크색 요즘에 이제 요게 새로 신품종이 개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 핑크색 있는 걸 봤는데 드디어 여기 산들 야생화에서도 이렇게 핑크색 비댄스를 선보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4,000원이에요. 4,000원인데 요것도 노지에 심어 놓으시면 저도 꽃밭에 노란 것도 심어 놨는데 요 핑크색도 이렇게 심어 놓으면 존재감이 있을 듯 합니다. 정말 예쁘죠, 꽃이. 요 핑크색 비댄스, 숙근 비댄스 핑크색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 숙근은 4,000원이고 헷갈리실까봐 요 노란색은 일반 비댄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겐모밀이에요. 겐모밀. 지금 꽃이 한참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요 겐모밀은 보시는 분들은 다 좋아한답니다. 요거는 진짜 얘는 병충해도 없고 꽃도 잘 보여주고 아무튼 또 지피식물이라서 옆으로 퍼지기도 굉장히 많이 퍼져요. 그리고 요 아이는 노지 월동은 굉장히 노지 월동은 힘들고요. 베란다에서 월동하시면 되고 또 노지에서는 요게 씨앗이 꽃피고 씨앗이 떨어지면 그 다음 해에 또 씨앗으로 발아되어서 또 볼 수 있는 겐모밀이에요. 요거는 한 포트에 가격이 3,000원인데요. 요것도 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것도 심어 놓으시면 금방 이게 잘 퍼지니까 요런 거 한번 심어 놓으시면 꽃도 예쁘게 보시고 요게 또 풀 덮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노지에서 풀 있는데 이렇게 심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겐모밀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금개구입니다. 금개구인데 꽃 색깔이 제가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꽃 색깔이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굉장히 특이하죠. 저는 이 꽃 보고 천인국인 줄 알았어요. 천인국이 아니라 금개국이라고 하네요. 꽃 색깔이 되게 특이하죠. 처음에 이렇게 노란색이 더 많았다가 점점 이렇게 붉은색이 더 많아지네요. 꽃 색깔이 더 정말 이쁘고, 요거는 수술이, 어머?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수술이, 이게 하나, 이게 뭐예요?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요? 아, 여기 노란 거 이거 보니까 여기에는 또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수술 보이세요? 노란색 수술. 아, 꽃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금개국 꽃무늬, 무늬가 들어간 무늬 금개국,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게 포토는 이렇게 작지만 나무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꽃 무늬 금개국, 가격은 3,000원입니다 금개국도 노지 월동 당연히 되죠. 아우, 정말 예쁘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사스타데이지인데 꽃이 아니라 요건 겹이에요. 겹 사스타데이지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인데요 얘 보세요. 이 목대 한번 보세요. 굉장합니다. 이렇게 겹가지가 얘는 엄청 나와요. 이렇게 겹가지가 엄청 나오고 여기마다 다 꽃이 이렇게 맺히기 때문에 지금도 벌써 요 위에 있는 가지들은 다 꽃이 맺혀 있습니다. 겹 사스타데이지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 굉장히 예쁘잖아요. 꽃도 굉장히 예쁜데 요거는 겹으로 피는데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요거는 한 나무만 있어도 꽃이 굉장히 뭐라 그러지? 얼굴도 크고 겹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요 한 포트만 심어놔도 존재감이 굉장할 듯합니다. 겹사스타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펜타스입니다. 펜타스. 이렇게 별꽃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별처럼 꽃 모양이 이렇게 별을 닮았죠. 별처럼 생겨서 이름이 별꽃이라고도 하고, 요 아이는 펜타스입니다. 펜타스인데 요 아이의 꽃말이 굉장히 좋아요. 꽃말이 기쁨이 넘치다입니다. 정말 제가 요 아이를 찾아보면서 꽃말이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았어요. 자우지간. 근데 요 펜타스는 온도가 맞으면 1년 내내 꽃이 핀다고 하네요. 꽃을 굉장히 오래 보여주는데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면은 꽃을 계속 보여주는 펜타스. 꽃말도 좋은. 그러니까 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듯 합니다. 꽃말도 굉장히 좋죠? 꽃말대로 꽃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펜타스가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한 12cm 분에 요 아이는 가격이 5,000원이고 요거는 작은 거 10cm 분에 있는 요 아이는 가격이 3,000원이에요 근데 컬러가 지금 흰색이랑 이렇게 분홍색이 있어요. 다 큰 사이즈도 흰색이 있고 작은 사이즈도 또 분홍색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또 합식해서 심어 놓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요 작은 사이즈는 가격이 3,000원이고 여기 큰 사이즈는 가격이 5,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노지 월동은 안 되고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시고 노지에서 키우시다가 추워지기 전에 그때 베란다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펜타스 가격은 5,000원, 3,000원 합니다. 너무 예쁘다. 별꽃. 요거는 슈퍼벨 또는 밀레니엄 벨이라고 불려집니다. 지금 보라색 요렇게 겹으로 꽃이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꽃이 지는 꽃송이는 이렇게 부지런히 따주시면 꽃을 계속 보여준답니다. 이게 지금 10cm 분에 이렇게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가격이 6,000원입니다. 요거는 온도만 맞으면 겨울에 베란다에서도 꽃을 예쁘게 보여주는데요. 지금 이렇게 계속 풍성하게 이렇게 피어줍니다.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어서 꽃도 굉장히 예쁘고요. 보라색 색감이 정말 예쁘죠? 밀레니엄 벨, 슈퍼벨 이렇게 한 포트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보라색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 정말 예뻐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아, 드디어 팝콘 베고니아 올라왔습니다. 팝콘 베고니아 진짜 예쁘죠? 요 아이는 진짜 이렇게 팝콘이 팡팡 터지듯이 꽃이 이렇게 생겨서
이름이 팝콘 베고니아입니다. 지금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진해요. 영상은 조금 좀 더 연하게 나오긴 한데 요거를 빨강이라고 하고 요거는 분홍, 핑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팝콘 베고니아 계절입니다. 요 아이가 지금 이제 자기 계절이기 때문에 꽃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또 삽목도 잘 돼요. 꽃이 꽃 줄기가 조금 올라왔다 싶으면 잘라서 삽목을 해도 요 아이는 굉장히 삽목이 잘 되는 아이예요. 팝콘 베고니아 가격은 한 포트에 3,000원씩입니다. 빨간색 요렇게 핑크색 이렇게 두 가지 가격은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이고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죠. 저는 한입 세이지보다 저는 이거 체리 세이지가 굉장히 갖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체리 세이지를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 여기 산들 야생화에서 이렇게 또 어디서 사장님 잘도 찾아오셨네요. 이렇게 한입이 아닌 체리 세이지 정말 예쁘죠. 정말 요거 저도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잘 요거 체리 세이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한입 세이지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체리 세이지는 잘 안 보이거든요. 요거 있을 때 얼른 들어가세요. 요거 흔하지 않는 아이랍니다. 체리 세이지 지금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인데 한번 보세요. 가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풍성하답니다. 체리 세이지 한입하고 체리하고 뭐가 다르냐면 한입은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하얀 손톱? 아니에요. 손톱이 아니라 손톱인가? 자우지간 투톤으로 되어 있지만 요 체리 세이지는 이게 한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이제 각자 취향대로 다르겠지만 저는 체리 세이지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체리 세이지 가격은 3,000원입니다. 와, 요거는 토플이에요. 토플입니다. 요거는 빨간색. 요 아이는 요렇게 꽃이 진짜 제가 지난번에 양평에 갔는데 그 집 정원을 보고 있는데 요 토플을 보는데 토플이 정말 그 꽃밭에서 요게 굉장히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요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요거랑 노란색이랑 같이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이거 너무 예쁘다. 노란색은 외성종 같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주인장이 어떻게 이런 걸 아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진짜 그만큼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이게 토플이에요. 이렇게 빨간색이랑 노란색 같이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아마 우리가 노란색을 판매를 한번 했죠. 이번에는 이렇게 또 빨간색. 요 아이는 외성종이 아니라 좀 키가 있어요. 키가 지금 한 50cm 되는 것 같아요. 50cm 정도 되는데 키가 커도 여기 사장님은 요거 포장 잘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요거 빨간색 지금 한 포트에 가격이 3,000원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착하죠. 이렇게 한 포트에 이렇게 보세요. 밥이 이렇게 많아요. 요거 진짜 요거 하나만 심어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꽃이 이렇게 예뻐요. 토플 빨간색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노지월동 당연히 노지월동 잘 된답니다. 이거 내년에도 지금 계속 내년이 한 해 한 해 묵을수록 얘는 굉장히 풍성해지거든요. 토플 빨간색 토플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옥살리스. 와, 여기 요 사랑초 양 옆에 보이시나요? 여태 꽃 화분 이렇게 올려놨고 요게 제 눈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 사랑초를 올려놓으니까 요 양 옆에 있는 저게 뭘까요? 저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향을 피우는 근데 요게 뭔가 했더니 여기 보세요. 여기 향초가 들어있어요. 향초가 들어있고 요런 집에 굴뚝도 있어요. 굴뚝도 환장하겠어요. 진짜 어떻게 요런 걸 만드실 생각을 했지? 여기 사장님이 손수 만드신 향초? 초워머? 향초 워머? 향초 워머예요. 여기 향초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렇게 정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요거랑 집이 달라요. 모양은 비슷한데 지붕도 다르다. 지붕도 다르다. 이렇게 사장님 이런 거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얼마예요? 너무 예쁘다. 예전에 저 준 거는 안 예뻤는데 얘는 되게 예쁘네. 더 예쁘게 만드네. 이거 만드셨나 보다. 이거 언제 이렇게 만드셨대? 너무 예쁘다. 이거 가격이 얼마예요, 사장님?
3초 웜인데요. 여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뒤돌아볼게요. 집을 한번 돌려볼게요. 요렇고. 어머,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요런 걸 만드셨지? 요렇게. 여기 향초가 여기 들어있어요. 요렇게. 여기에 보면 산들. 어이구, 안 들어온다. 산들. 산들 야생화예요, 이거? 산들 야생화 마크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요런 거 하나, 해놓고 향초 피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가격이 6만원이래요. 이렇게. 근데, 같은 나무 색깔이다 보니까 얘가, 이 워머가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서 이렇게 하얀 종이를 한번 깔아봤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 집이랑, 요 집이랑. 이렇게 가격은 6만원이에요. 요거 보실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굴뚝이 있어요. 이게 향초 워머입니다. 자,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옥살리스. 지금 꽃이 한참 피고 있어요. 노란색. 요것도 꽃이 굉장히 오래가죠? 꽃도 오래 피어주고, 오래, 노란색으로 예쁘게 이렇게 빨간 무늬, 빨간 잎에 노란색 꽃. 이렇게 조화가 굉장히 잘 되는 사랑초 옥살리스. 요거는 한 포트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너무 예쁘다. 진작에 이렇게 하얗게 깔아 놓을 거야. 너무 예쁘죠? 아니, 사랑초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 요 워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사랑초 가격은 4,000원입니다. 꼬리풀입니다. 아, 우리 꽃밭에 있는 거 보셨죠? 핑크색 너무 예쁜데 사장님도 이번에 또 핑크색을 가져오셨네요. 꼬리풀 핑크색이랑 보라색이 있는데 포트가 달라요. 요거는 크고 요거는 한 18cm 되고 요거는 한 12cm 되는 것 같아요. 가격 차이는 포트가 크고 작고 해서 차이가 있는데요. 분홍색은 지금 가격이 10,000원이고 보라색은 6,000원이에요. 꼬리풀, 노지 월등 굉장히 잘 되고요. 꽃도 이렇게 지는 아이는 이렇게 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는 아이는 잘라주면 다시 이렇게 새 꽃이 또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새로 올라오는 꽃들 예쁘게 보시려면 이렇게 지는 아이들은 바로 잘라주시면 꽃을 예쁘게 볼 수 있답니다. 노지 월등 굉장히 잘 됩니다. 꼬리풀 가격은 분홍색은 10,000원, 보라색은 6,000원입니다. 자금성입니다. 자금성. 지금 요 아이 보면, 꽃이 이제 필 거예요. 이제 지금 요것들은 이제 꽃봉오리가 많이 잡혔어요. 이제부터 피기 시작할 건데요. 요 아이는 오전에는 안 펴요. 요 아이 꽃을 보려면 오후에 보셔야 되는데, 요게 3시 정도에 펴서 꽃 이름이 자금성이지만 3시화라고도 불려지는 아이랍니다. 요 꽃 좀 보세요. 꽃이 얼마나 귀여운지. 이렇게 꽃은 크지 않지만 꽃이 너무 예뻐요. 요렇게. 그리고 요 아이는 꽃대를 자르시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은 꽃대를 꽃 지고 나면 잘라줘야지 되지만 요거랑 요 자금성이랑 초아와 요런 아이들은 꽃대를 절자 잘라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꽃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꽃봉오리가 잡히고 이렇게 아니 올라가면서 꽃봉오리가 계속 잡히거든요. 그래서 잘라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 자르지 않아야지 꽃을 길게 볼 수 있답니다. 자금성 가격은 3,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씨앗으로 월동을 한답니다. 씨앗이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씨앗이 그 땅에 떨어지면 다음 해에 그 씨앗이 발화되어서 볼 수 있답니다. 자금성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사계 코스모스, 사계 애기 코스모스라고도 불려집니다. 왜냐면 꽃이 이렇게 미니미니 하거든요. 요것도 저도 이거 작년에 꽃밭에서 키워봤는데 꽃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요 아이도 밥도 많아지고 꽃도 굉장히 예쁘고 오래 피어주고 애기 코스모스 지금 요거 포트면 굉장히 커요. 요게 15cm 포트에 담겨져 있거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우와, 꽃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요렇게 4개 애기 코스모스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마타피아입니다. 이제 마타피아 이제 꽃이 지금도 피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덩치가 굉장히 크네요. 요 마타피아 요 꽃이 한번 피면 거의 1년 내내 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도가 맞으면 이게
노지에서는 월동이 되진 않지만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면 요 아이가 온도가 이제 해도 잘 들어오고 온도가 맞으면 거의 1년 내내 꽃을 피워준답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꽃도 작지가 않아요. 꽃도 꽤 크고 이렇게 꽃 송이송이마다 다 피니까 꽃이 그만큼 오래 간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땐 외목대로 저는 이거 외목대로 토피어리식으로 키우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요 꽃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사장님도 요거는 외목대로 키우면 굉장히 멋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봤어요. 사장님 말씀 안 믿고 찾아봤더니 정말 요거를 외목대로 키워놨는데 정말 요렇게 키우는 것보다 더 멋있는데요. 마타피아 지금 요게 포트가 12cm? 12cm, 15cm 되는 것 같은데? 12cm예요? 15. 15cm 분의 가격은 12,000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밥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키우시면서 토피어리로 한번 만들고 싶으시면 요 아이들 이렇게 또 삽목을 해가지고 또 개체수도 늘릴 수 있고 여러 모양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타피아 정말 매력 있는 꽃이 이렇게 예뻐요. 진짜 예쁘죠?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너무 예쁘다. 와, 요거는 범부채입니다. 범부채. 이제 범부채 지금 요 아이 사면은 조금 있으면 꽃을 볼 거예요. 범부채 꽃이 굉장히 매력 있잖아요. 요거는 일반 범부채인데 꽃이 굉장히 예뻐요. 그 뭐라 그러지? 꽃 모양이 뚜루루 말리면서 피는 그게 너무 예뻐 가지고 저도 그 꽃 보고 이렇게 반했는데요. 이 범부채 지금 포트는 굉장히 컸거든요. 이것도 한 15cm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저렴하게 사장님 내놓으셨네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지금 촉도 여러 촉이 있어요. 다섯 촉이 들어있네요. 다섯 촉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가격은 5,000원입니다. 제가 여기 꽃 이렇게 올려드렸죠? 이 꽃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범부채 꽃이 굉장히 예쁘답니다. 이 아이도 당연히 노지 월동 굉장히 잘 되고요. 또 꽃이 지고 나면 까만 열매, 씨앗이 그렇게 맺히거든요. 씨앗으로 또 파종을 해도 요 아이는 굉장히 잘 된답니다. 범부채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 조팝입니다. 조팝이 흰색 다른 종류들은 벌써 꽃들이 다 졌는데 요렇게 지금은 황금 조팝, 뭐 분홍 조팝, 뭐 무슨 조팝 해가지고 지금 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아소 조팝입니다. 아소 조팝 요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피는데요. 정말 예쁘죠. 요렇게 핑크색으로 피워주는데 요게 지금 요것도 포트가 15cm에 담겨져 있는데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나무가 굉장히 엄청 풍성해요. 요거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요것도 해가 먹을수록 또 굉장히 풍성해지죠. 아소 조팝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거는 노루오줌 빨간색. 빨간색이에요. 지금 이제 꽃이 이제 필 것 같아요. 요렇게 빨간색인데 저는 요거랑 터리풀을 헷갈려 했는데 다르네요. 잎도 다르고 이렇게 노루오줌 빨간색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게 지금 포트가 요것도 15cm 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렇게 화단에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굉장히 존재감이 있을 듯 합니다. 이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이게 완전 빨강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핑크도 아니고 아주 진한 핑크색인데 정말 예쁘겠어요. 지금 이제 아직 터지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씩 터지기는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피기 시작하면 이것도 꽃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노루오줌 빨간색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백합입니다. 백합. 이제 여름꽃 하면 백합은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백합인데요. 요게 지금 빨간색하고 흰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은 요렇게 빨간색은 요렇게 핍니다. 지금 이렇게 다 꽃봉오리가 잡혀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얘는 왜 얘를 뒤집어 썼지? 조금 있으면 꽃이 필 듯 합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잡혀 있고 흰색은 조금 더 빨간색보다 조금 더 어리기는 해요. 이렇게 꽃대가 아직 작지만 곧 여름꽃이기 때문에 금방 이제 백합은 이제 백합 꽃 피는 계절이 왔죠.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흰색 요거를 이제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한 포트에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데려가시면 바로 꽃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백합, 빨간색, 흰색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걸 또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구근은 뽑지 않고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요거는 꽃댕강이에요. 꽃댕강. 아, 꽃댕강이 뭔가 했더니 꽃이 요렇게 피네요. 요렇게. 아우, 예뻐. 꽃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향이 나는데, 꽃댕강인데 요게 지금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거든요. 자스민 향처럼 나요. 이렇게 지금 꽃이 계속 요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이. 요렇게. 요거는 지금 화분이 굉장히 커요. 나무도 크고, 요거는 한 포트의 가격이 12,000원이고요. 요렇게 요거는 조금 작아요. 작은데 요렇게 한쪽으로 요렇게 수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거를 외대 현애라고 한다고 하네요. 요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늘어지면서 만들어진 요 수형인데요. 요거는 지금 가격이 요거는 10,000원이에요. 요거 조금 작기는 해요. 근데 수형이 굉장히 멋스럽고 이제 꽃이 아직 안 올라왔는데 이제 꽃이 올라올 듯합니다. 이렇게 요거 작은 거 요거는 10,000원이고 요거 좀 큰 거는 지금 꽃이 피고 있는 요 아이는 가격이 12,000원입니다. 어머 요거 보세요. 요게 지금 금사철 나무예요. 아니 그 저는 황금사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황금사철이랑 금사철 차이점이 있네요. 황금사철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푸른색이 없고 다 노란색이 황금사철이고요. 이거는 금사철인데 이렇게 보세요. 절반은 초록색, 새로 올라오는 수는 이렇게 노랗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점 아래는 이렇게 푸른색이 되고 올라가면서 새로 나오는 건 계속 이렇게 노랗게 꽃 같아요. 꽃 노란색 꽃 같죠? 이렇게 금사철 이렇게 한 퍼트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격도 굉장히 착하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나무도 제 손가락 굵기? 제 손가락 굵기만 하죠? 그런데다 이렇게 아주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어머 또 이렇게 또 이런 매력이 있네요. 절반은 푸른색 위에는 노란색 마치 꽃 같은 금사철 나무 가격은 4,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죠? 금사철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담자리 참꽃나무인데요. 꽃이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생겼네요. 제가 여기 꽃 사진 올려드렸죠? 꽃 한번 보시고요. 보라색이 아주 예쁘게 피는데 요거는 백두산에서 자생하는 꽃나무인데요. 진달래과에 속해 있고 또 요거는 애기 만병초라고도 하네요. 요게 지금 외성종이에요.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지금 화분이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화분 같이 해서 거의 28cm, 28, 29cm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꽃이 굉장히 예뻐요. 담자리 참꽃나무 가격은 20,000원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꼭 철쭉나무 같기도 한데 진달래과 아이예요. 그래서 만병초, 애기 만병초 담자리 참꽃나무 꽃이 굉장히 예쁜 참꽃나무 가격은 20,000원입니다. 당연히 얘는 노지 월동이 됩니다. 백두산에서 자생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만큼 추위에 강한 담자리 참꽃나무입니다.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요거는 청하두견이라고 하는 꽃나무인데요. 요것도 제가 이렇게 사진 올려드렸죠. 아까 그 담자리 참꽃나무라 꽃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요 아이는 이름이 청하두견이라고 하는 꽃나무입니다. 요거는 그 담자리보다 이 나뭇잎도 좀 더 크고 조금은 달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이렇게 데려가시면 금방 이렇게 꽃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청하두견 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요것도 노지에서 월동 잘 되는 꽃나무예요. 청하두견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요거는 미니 백일홍이에요. 미니 백일홍. 요거는 이렇게 외성종인가봐요. 굉장히 작죠? 이거 크게 자라는 아이가 아니라 요거는 미니미니하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인데요. 여기 꽃 보이시죠? 꽃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꽃 한번 보시고요. 미니 백일홍 요것도 요게 지금 요거는 외성종이라 굉장히 적어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여기 종이컵 한번 이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해보면
크기를 조금 가늠하실 수 있으시죠? 미니 101호 가격은 2만원입니다. 요거는 무늬 말발돌이입니다. 무늬 말발돌이 지금 나무가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꽃은 이제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는 꽃을 이제 볼 내년엔 보시겠죠? 요거 지금 화분이 12cm 화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잎이 굉장히 예쁘죠? 나무가 굉장히 짱짱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무늬 말발돌이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미니 수국입니다. 여기 꽃을 보면 굉장히 작죠? 크지가 않아요. 꽃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핑크색이랑 아이보리랑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요게 지금 완전히 개화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거 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렇게 생겼는데 지금 컵 요 아이 사이즈는 요렇게 지금 컵에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굉장히 미니미니하죠? 잎도 이렇게 자그마하게 생겼습니다. 요거 한 버트에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미니수국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목수국입니다. 목수국. 목수국도 이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네요. 얘는 꽃송이도 굉장히 크잖아요. 목수국 굉장히 인기 있던데, 요 아이는 지금 한 포트에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게 지금 사이즈가 한 50cm가 넘어 보여. 예, 50cm 정도 되네요. 50cm 정도 되는데,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 한 포트에 나무가 두 개 있어요. 요거 이제 땅에다 심어 놓으면, 정말 땅 심받고, 굉장히 많이 커지죠. 요건 실내에서 베란다에서 키우실 분들은 화분을 또 작게 쓰면 요 아이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화분에 맞춰서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목수국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노지 월동 짱 잘 됩니다. 목수국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목수국이긴 해요. 목수국인데 이름이 따로 있어요. 비 해피라는 이름을 가진 목수국인데요. 요거는 꽃 색깔도 제가 요렇게 사진 올려드렸죠. 약간 그린빛이 나는 정말 이렇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그린색이 색을 띠고 있는 꽃 색깔은 정말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눈도 굉장히 맑게 해주는 것 같고 목수국 비 해피라는 목수국 요거는 가격이 2만원입니다. 요거는 지금 포트도 한 18cm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가지도 나무도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생겼습니다. 요거 비해피 목수국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있어요. 목수국 비해피 목수국 꽃이 이렇게 핀답니다. 이거는 핑크색 수국입니다. 핑크색 수국 이렇게 큰 화분에 담겨져 있는데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꽃이 지금 꽃볼이 엄청 많이 잡혀 있어요. 제가 위에서 이렇게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가지가지마다 지금 꽃이 다 맺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핑크 수국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화분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18cm 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거는 가격이 2만원입니다. 아우 예쁘다.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핑크 수국 가격은 2만원입니다. 드디어 비비추가 올랐습니다. 요거 블루마우스 이어 이렇게 두 촉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꽃대 올라온 거 보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꽃대 보여드렸죠. 이제 지금 이제 비비추가 한참 이제 꽃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요. 꽃이 정말 예쁜 비비추 요 블루 마우스 이어는 이제 이렇게 꽃봉오리가 잡혀 있어요. 이제 데려가시면 꽃을 요 꽃봉오리 달린 거 보세요. 꽃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 다 피워주면 굉장히 이렇게 꽃도 풍성하게 예쁘게 볼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잎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예쁜 블루 마우스 이어 가격은 요게 두 촉이 담겨져 있거든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블루 마우스 이어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정말 귀를 닮았죠? 요렇게 한번 보세요. 완전 귀예요. 귀 정말 예쁘겠어요. 블루 마우스 이어 10,000원입니다.
백복륜 무늬 비비추. 요거는 가격이 8,000원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죠? 백복륜 무늬 비비추. 요거는 가격이 8,000원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 비비추는 종류가 많고 여기 산들 야생화의 종류도 많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굉장히 가격이 착한 것 같아요. 제가 산들 야생화를 올려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비비추를 사시려면 여기 다름 아닌 산들 야생화에서 꼭 구입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백복륜 무늬 비비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와, 이쁘다. 아, 너무 예뻐. 얘는 테두리에 이렇게 녹색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참 매력이 있습니다. 요거는 무늬 호스타입니다. 무늬 호스타. 아우, 정말 예쁘죠? 진짜 예쁘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예쁜 화분에 이렇게 담아 놓으면 정말 예쁘겠어요.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냥 요 자체로만 봐도 예쁜데, 요거를, 멋진 화분에 담아 놓으면 더 빛이 날 것 같아요. 무늬 호스타. 가격도 착합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정말 예쁘죠? 요거는 개요둥이라는 나무인데요. 이렇게 또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무늬 개요둥이라고 하는 이렇게 넝쿨 식물입니다. 요게 또 꽃도 피네요. 꽃 제가 옆에 이렇게 올려드렸죠. 꽃이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무늬 개요둥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농분에 담아놨어요. 요거는 이렇게 농분에다 이렇게 심어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멋스럽죠. 여기다 지금 제가 올려놨더니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넝쿨성 식물들은 이렇게 롱분에다가 이렇게 해놓거나 아니면 행인분에 이렇게 심으면 좋은데, 그래도 더 멋스러운 거는 행인보다 이렇게 롱분에 심어주는 게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 잘 어울리죠. 이렇게 포트를 이렇게 한 포트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로 여기다 올려놓았어요. 근데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죠. 무늬 개요둥 한 포트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꽃도 보고 잎도 굉장히 예쁘네요. 무늬 개요둥 가격은 6,000원입니다. 당연히 요거는 산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월동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노지 월동 가능하답니다. 요거는 무늬 아이비예요. 무늬 아이비도 이렇게 농분에다 올려놓으니까 굉장히 예쁘죠? 요거 무늬 아이비는 요거 지금 할인해 드린대요. 요거 가격은 3,000원에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요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쁜데 요게 가격이 그래도 좀 갔었거든요. 근데 요거 가격이 3,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무늬 아이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마삭줄입니다. 오색 마삭줄. 요렇게 예쁘게 무늬가, 아유 예뻐. 요렇게 무늬가 굉장히 예쁘죠? 오색 마삭줄. 다섯 가지 색깔이 나서 오색 마삭입니다. 오색 마삭줄. 요거는 가격이 8,000원입니다. 요거는 지금 포트가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런 것도 이렇게 롱분에다가, 이제 요게 지금 아직은 어리잖아요. 이렇게 줄기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좀 엣지 있죠? 요렇게 하나가 탁 늘어져 있으니까 요게 잘 어울리네요. 오색 무늬 마삭줄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거는 풍채 마삭입니다. 풍채 마삭. 요렇게 잎이 굉장히 독특해요. 요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산반적으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져 있는데, 또 요런 색깔도 또 나타나고, 요렇게, 연한 아이보리 색깔? 이렇게 또 무늬가 들어가 있고, 풍채 마삭. 요거는 가격이 6,000원입니다. 이렇게, 컵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즈 보시면 되고요. 풍채 마삭입니다. 풍채 마삭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거는 초설 백화등입니다. 초설 백화등. 백화등하고 마삭하고 차이점은 잎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백화등은 이렇게 좀 잎이 동글동글하고 마삭은 조금 길지만 그런 게 같은 과이긴 하지만 조금은 그렇게 다르다고 하네요. 백화등. 요거는 초설 백화등입니다. 초설 백화등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렇게 잎이 얘도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산반적인 무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초설 백화등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무늬 백화등입니다. 무늬 백화등. 이거 보세요. 나무 목대가 이렇게 짱짱합니다. 아주 그냥 나무 수형이 굉장히 멋있네요. 이렇게 보면 나이가 꽤 되는 것 같아요. 목대를 보니까. 무늬 백화등 잎이 약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무늬 백화등 이렇게 꽃이 지금 이제
거의 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유 예뻐. 무늬 백화드 가격은 7,000원입니다. 요거는 무늬 머루나무예요. 머루나무. 근데 이렇게 잎이 저는 그냥 저기 뭐지? 담쟁이, 담쟁이인 줄 알았어요. 담쟁이인 줄 알았더니 이게 머루나무라고 하네요. 잎이 꼭 담쟁이 같죠. 근데 이게 또 잎이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넝쿨성이라서 넝쿨로 자란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화분에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린다고 합니다. 꽃도 보고 열매도 보고 열매도 따먹고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무늬 머루나무. 요거는 지금 화분째. 지금 크기가 화분에서부터 재보니까 50cm예요. 이렇게 멋스럽게 생겼습니다. 무늬 머루나무. 요거는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린대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이렇게 화분째 여기 보세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나무가 이렇게 오래된 나무예요. 이렇게 그냥 요 밑에만 봐도 멋있네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50cm 되는 무늬 머루나무 가격은 4만원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무늬 머루나무입니다. 이게 향 워머예요. 이렇게 향불 이렇게 켜놓으면 아주 은치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 모양을 한 워머. 이렇게 지붕에 굴뚝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 향 피우면서 이렇게 위로 연기가 나오는 굴뚝처럼 이렇게 연출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높이는 지금 20cm. 20cm 높이거든요. 요렇게. 아유, 창문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요거 지금 길이는 폭은 지금 12cm. 폭은 12cm, 높이는 10. 폭은 12, 높이는 20cm 되는 향초 워머입니다.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됐어요. 앞에 요 벤치 있는 거 보세요. 참 내가 진짜. 요거는 또 이렇게 꽃밭이 있는. 요것도 높이는, 요거는 높이가 조금 작네요. 18cm. 높이는 18cm고, 지금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옆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에는 지금 10cm. 조금, 아까 거보다 조금 작기는 해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촛불, 이렇게 촛불 이렇게 담아놓는 워머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런 워머 하나 해놓으면 굉장히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6만원입니다 지금 심어서 여름에 예쁜 꽃들을 볼 수 있는 야생화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문하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나가죠? 그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 해주시면 문자 주문을 해주시면 사장님 보시고 바로 응답해 드릴 거예요. 우리 고님들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쁜 꽃들 심으셔서 날마다 꽃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신 고님들 감사합니다.